나는 심지어 연습복도 이상했어. 알지. 어, 형광... 맨날 저 있잖아요. 한 2년 동안 중학교 추리닝 입었어요. 중학교 아 민망해. 중학교 때 하복 체육복 있거든요. 뭔지 알아요? 그 자주 색깔? 알지. 나도 있었으니까. 그거 2년 동안 입었어요. 연습생. 난 그거를 고등학생 때까지 갖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. 아, 난 너무 편해가지고 그게. 그리고 효진이 약간 패션이 약간 형광색 티셔츠에 기억에 남는 거는 어. 형광색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막 그 중학교 때 반바지 입고 빨간 색깔 막 신발 운동화 같은 거 신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거는? 그냥 누가 봐도 편한 스타일이었죠. 아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이었어요. 그냥 연습하러 오는가 집에 오는가. 되게 사실 많은데. 나도 웃겨. 뭐 그래도 춤 좀 추고 보이고 싶었나. 약간 하이탑에 약간 배기 바지 스타일의 그 똥싼 바지. 어 그런 거 맞고 막 배기 통 큰 거 막 조금 해서 줄여 입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러고 다녔을까 약간 했는데. 내가 기억나는 게 그때 패션이 이제. 그 데프 티셔츠, 빨간색 데프 티셔츠. 아니, 엄청 커요. 큰 티라고 하죠. 큰 티. 박스 티, 반팔 티에다가 배기 바지에다가 검정색 하이탑. 그리고 안경을 썼죠 그때는. 아 맞아. 빨간 안경 다리에 검정색 볼테. 난 그거 너가 이러고 있는 사진도 있어. 조심해야 될 거야. 서로 조심하자. 그래. 서로 존중해 주고.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.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하는 거 원래. 알면 알수록 이제 퓨즈들만 궁금하게 만들고 우리끼리만 공유하자고. 그래.